자, 중등부 1학년, 그저 천재 김이에요. 그저 5단원에, 그저 괜찮아요. 괜찮아. 그저 괜찮아. 수필이에요. 수필 갈래는. 자, 보도록 하자. 수비 수필이에요. 수필. 장영희 씨가 썼네요. 수필. 수필을 한번 그 밑에로 한번 볼까요? 수필이 뭐냐?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죠?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냥 지 마음대로 쓴 거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수필은 자유롭게 썼어. 그지? 뭐예요? 일기 비슷하겠지? 그지? 맞아? 자기 고백하겠지? 우리 일기에다가 뭐예요? 그지? 내 생각과 내 정서를 어떻게 그냥 쓰잖아. 자유롭게 쓰잖아. 그지? 또지 마음대로 썼으니까 개성이 막 넘치겠지? 그 내가 좋아하는 거. 개인적인 취향. 그지? 내 가치관. 내 문체, 글을 쓰는 문체 등이 잘 드러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지? 설명문이랑 논설문처럼 형식 막 딱딱 해가지고 하질 않잖아. 지 마음대로 막쓴 거야. 또, 사실적이에요. 왜? 지가, 뭐야, 체험한 사실을 쓴 거야. 사실적인 내용을 쓴 거야. 사실적으로 안 쓰면 소설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맞죠? 비전문적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거야.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쓰는 거야. 알았지요? 다양한 소재.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우리 일기에 소재가 있어? 막 쓰죠? 그죠? 그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돼요. 또,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롭게 써요. 우리 소설하면 제일 중요한 게이 대목이에요. 아니 수필 쓰면 뭐야?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만 쓰면 되는 거요, 그지? 그러면 수필의 특징 요게 봐봐. 여기 있는 여섯 가지가 그지? 여기 나오겠지? 아까 사실적인 거가 체험한 거죠, 그죠? 그리고 회상하죠, 그죠, 주로, 그지? 그리고 교훈, 이 글에선 또 교훈도 주나 보네요, 그죠? 어린 시절에 추억하고 괜찮아라는 말을 통한 깨달음이 주제예요. 글쓴이의 경험을 수필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화가 나오네요, 이 글에서. 일화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제시해서 그저 지가 깨달은 걸 쓰니까 독자에게 뭐를 주겠어? 감동도 주죠. 그 깨달음을 주겠지. 그지? 맞아요.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 한마디가 큰, 지닌 큰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가 지닌 큰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기 배웠니? 배웠어요?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준 친구들에 대해 회상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라고 말해준 깨엿장수랑 그 말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내가 있어요. 깨엿장수. 친구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잘 나타난 그저 한 가수의 일화도 나와요.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글쓴이의 경험이 있고요. 이쪽은 경험, 요건 깨달음이야.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몸이 불편해 함께 놀수 없는 나에게 역할을 주어 놀이에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친구들의 배려로, 그죠? 나는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죠?
좀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깨어짱수가 깨어 두 개를 내밀며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이건 경험한 거예요, 경험. 세상은 그런 대로 살 만한 곳이에요. 깨어도 생기고, 그지? 그죠?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살만해요. 선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그지? 살만한 곳이에요. 그죠?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괜찮아라는 말이 담긴 의미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죠? 용서의 말이에요. 괜찮아. 격려의 말이에요. 그지? 너도 넌 괜찮아요. 나눔의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 그지? 부축의 말이에요. 괜찮아. 희망의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이 글을 읽은 감동과 즐거움을 보도록 합시다. 내용 면에서는 친구들과 깨어짱수가 장애를 가진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대요. 배려하는 모습이 나를 배려하는 게 감동적이었대요. 한 가수와 월드컵의 관중들,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의 배려하는 모습이, 그지?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래요. 그죠? 깨어짱수 친구들의 배려, 그죠? 이 사람들의 배려, 그죠? 표현 면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진솔하게, 그죠? 느껴져서 감동을 줬어요. 경험한 거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뭐요? 감동을 준 거죠, 그지? 솔직한 게 감동을 줬다라는 거야. 경험한 거를. 과거에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니까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태도는. 글쓴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어서 감동적이에요.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글쓴이의 경험과 솔직한 생각을 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이 똑같은 거지. 경험한 거 솔직하니까, 그지? 그죠? 솔직하게 말하니까 감동을 준다. 경험, 솔직, 감동. 그지? 경험을 담은 글을 읽는 방법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아까 우리 배웠던 게 글쓴이가 경험도 써주고 깨달음도 써줬잖아요. 글에다가, 그지? 우리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을 읽고 알잖아요. 그죠?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점을 파악하고, 그죠? 우리는 그것에 공감할 거예요. 그죠? 공감할 거예요. 무조건 공감하는 거는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경험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나라면.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 글쓴이 경험하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볼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볼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그 다음에 글쓴이의 경험에 대한 표현에서 감동을 느낄 거예요. 글쓴이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의 솔직한 거에 대해서, 아니, 똑같은 거야. 경험, 솔직, 감동. 그지? 응? 감동. 그 효과를 이해한다라는 게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말을 갖다 채우느라고, 그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이런 글을 쓸 때는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지? 독자들이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을 써야 돼요. 진짜 아무도 공감 안 하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유롭게 쓰는데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보이게 써야 돼. 오, 진짜 쓸데없는 것만 썼다라는 걸 느끼면 안 되겠지, 그지? 맞죠? 중심 내용이 좀 있어야죠. 그죠? 내용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꾸밈없이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아무튼 뭐 진솔하게 써야지. 그지? 솔직하게 써야지. 그지? 꾸밈이 없는 게 솔직한 거죠? 그죠? 다양한 표현 방법을 동원을 할 거예요. 그지? 그래야지 재밌잖아. 그지? 표현 방법 안 쓰고 무슨 진짜 뭐.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